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그 뭐 배우분들마다 다 어떤 연기관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매 작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연기의 목적이고요. 그것을 위한 어떤 노력과 어떤 뭐 연습 과정 그런 것들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즐거움이어서 그게 보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전 너무너무 기쁘고요. 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저의 어떤 노력을 알아주신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좋은 캐릭터로서 여러분들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遅刻してくるんだけど、なんかそれでも可愛い憎めないんだよね。あので本番テスト本番の時の集中力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い。 네, 고경표 배우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, 일단 가끔 지각을 하십니다. 가끔 지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부분조차도 굉장히 귀여워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오셔가지고 이제 일단은 자리를 잡으시고 자 테스트 컷 촬영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 얼굴이 달라져요. 엄청나게 집중을 하거든요. 근데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컷 이러면 조금 있다가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. 근데 이 밸런스를 현장에서 너무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컷 가겠습니다 이러면 집중을 너무 대단하게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. 근데 밸런스를 또 너무 잘 맞추세요. 저는 사실 그 감독님의 열렬한 팬의 입장으로서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됐는데 역시나 감독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감독님이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이쁨을 받는 게 너무나도 즐거운 현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양쪽에 계신 이 두 배우분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용기이자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시리즈에 잘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고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들었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커넥트를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실 매체를 만드는 영상 제작자 분들과 배우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시청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서요. 그래서 많이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한 나날인 것 같습니다. 좋은 기사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 커넥트 촬영 현장의 귀염둥이 고경표 배우님의 말씀 들어봤고요. 자 이제